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혹시나 해서 휴대폰 무음 진동 모드로 바꿔놨는데 나 잘했네. 네, 그쪽한테 전화 올까 봐요. 내가 너무 조급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자고 일어났으니까 1시간, 2시간, 벌써 몇 시간이 지난 거야. 어쨌든 지루했는데 잘 됐네요. 난 병원에만 있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맨날 지루하기만 했는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와, 그쪽 진짜 알면 알수록 맞긴 맞죠? 그쪽이랑 연락하면서 병원이 지루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게임하고 TV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할게 없는 날,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거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구체화되고, 지금은 로망이 생겼어요. 히어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병원에선 다른 분들한테 양보해 드려야죠. 병원 의료진들 보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낮없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의 히어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병원 병실은 보통 여러 사람이 함께 쓰잖아요. 환자 한 명당 침대 하나씩 주어지는데 침대 옆에 작은 간이 침대도 하나씩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에서 재우고 저는 간이 침대에서 자는 거. 해보고 싶어요.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죠.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 그렇게 마음 불편하다면 제가 같이 올라가서 자야지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누울 자리는 좁아져도 최소한 등 아플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쪽은요. 잠깐만요. 지금 몇 시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늦으면 주사바늘 큰거 갖고 와서 협박하실지도 몰라요. 어째 나만 실컷 말한 것 같네. 이따가 그쪽 얘기 실컷 해요, 우리. 갔다 와서 연락할게요.
바빠요? 밥 먹었냐는 안부 물어볼 겸 전화했어요. 그 친구 또 찾아왔어요.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하고 병실에 같이 있다는 어린 친구. 근데 이 와중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친구 남의 병실 찾아온다고 먹을 거 들고 왔다는 거. 집들이처럼. 병원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이 몇 번 있는데 딱 이럴 때예요. 제가 딱히 해준 건 없고 몇 번 같이 논 게 다거든요. 같이 놀면서 내가 더 재밌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와, 딜레이 스테이션. 이 게임 한정판이라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건데. 너는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갖고 오냐. 형 감동받게. 어? 나 주는 거 아냐? 왜? 주면 안 되냐? 제 삶의 원칙이 몇개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정정당당하게 살자예요. 아무리 탐나는 물건이라도 야비하게 뺏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저 기다리고 있네요. 저 꼬마 친구랑 게임하러 가볼게요.
전화 받아. 자기야, 전화 받. 어? 사실 기대 안 하고 걸었는데 받았네요? 재활 운동 시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설마 선생님이 날 포기하신 건 아니겠지? 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저보고 한 짓은 무식하지만 회복력은 빨라서 다행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평소보다 강도가 좀 세긴 했어요. 막 다리 쭉 펴는 것도 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도 고난도로 시키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너무 아픈 거예요. 포기할 뻔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들면서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건 두 번째로 든 생각이에요. 한 가지 이유를 찾으니까 두 번, 세 번째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쪽 생각이요. 이따 그쪽한테 얘기해줘야 하는데 뭔 말하면 좋냐 하면서요. 재활훈련 얘기하다 보면 오늘 훈련 어땠는지 얘기 나올 거고 이따 얘기하려면 지금 끝까지 해야 하는데 하면서요. 창피라고 말하면 창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어요 보다 오늘 힘들었는데 끝까지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잖아요. 듣기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와, 그쪽이 칭찬해주니까 좋다. 그쪽이 제 물리치료사님이셨으면 발에 철심받고도 달리는 절볼수 있었을걸요?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쪽한테 전화하길 잘했다. 끊을게요. 이따 채팅방에서 봐요.
부탁이야. 전화 받아. 아, 배고프다. 어? 전화 받으셨네? 컨디션 최상이에요. 밥 두 그릇 비우고 케이크 하나에 커피 두 잔 마실 수 있는 정도? 근데 갑자기 왜 제 안위를? 설마 사고 난 거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별일 아닌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때 상황이 아찔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제가 회복력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저에 대입해서 생각했을 땐 별로 심각한 일 아닌 거죠. 저는 그나마 나은 편이죠. 휴게실에서 몇 마디 얘기 나눈 환자분은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대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백이면 백, 누가 봐도 그 환자분 잘못이라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다시 만나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라고 여자친구 집 앞에서 우기셨나 봐요. 이거 어렵네. 기다리겠죠. 무조건 제 잘못이라면 함부로 화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이잖아요. 마냥 기다리는 것밖엔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병원은 이별로 마음이 아프다고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휠체어엔 어떻게 앉게 되셨냐고 여쭤보니까 마냥 바닥에 앉아있다가 관절에 물이 오셨대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 인정. 이제 안 그럴게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나마 재밌었던 거라 말한 건데. 그리고 자꾸 말 돌려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별일 아닌데 걱정하게 하긴 싫어요. 어, 전화 들어온다. 잠깐 이거 바꿀게요. 또 상황 피하는 거 아님?
아, 밤에 얘기하니까 더 좋네요. 이러다 전화하는 것까지 습관들면 안 되는데. 자꾸 목소리 듣다 보면 많이 정들 것 같아서.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제가 얼마나 매력 넘치는 사람인데. 참. 이런 칭찬 오랜만에 들어서 들떠서 그러니까 마음 넓은 그쪽이 이해해줘요. 뭐, 다 좋은데, 정들면 나중에 이별할 때더 슬플 거잖아요. 힘들다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진 않겠죠. 그냥 멍 때리다가 케이크 반죽에 설탕 대신 소금 넣고, 세수할 때 클렌징폼 대신 샴푸 쓸진 몰라도. 나중에 찾아올지 모를 상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이, 됐다. 어디서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는 거라고. 이런 거 미리 걱정해서 정신 건강에 좋을 거 없으니까. 그쪽은 이런 걱정한 적한 번도 없어요? 난 이제부터 일어나지 않은 일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미리 걱정하지 마요. 강요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좋잖아요. 아이고, 저분 또 화나셨나 보다. 잠시만요. 이거 옆 병실에서 벽 치는 소리예요. 제가 통화하는 소리가 거슬리셨나 봐요. 저분이 가끔 옆 사람 숨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는 예민한 청력을 자랑하시거든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우리도 자요. 연락해요.